안녕하세요. 피그드로잉입니다.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눈, 코, 입, 구조 그거에서 더 응용편이에요. 예, 안젤리나 졸리 모델 사진을 사용해서 할 건데요. 자, 눈, 코, 입 구조를 파악을 하고 사진을 보면서 실사와 비슷하게끔 완성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열심히 정성들여 했으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한번 눈의 위치를 잡아볼게요. 눈을 이쯤에서 시작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눈의 폭을, 자, 여기서 이 정도 들어가게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센터를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중심. 자. 연필을 자로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초보 인물화에서는 선과 그리고 수직수평 비례 기울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냥 그동안에 333 법칙 했던 거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눈을 333. 자,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눈하고 코의 중심, 이 길이보다 이 코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원래 이 정도인데 조금 더 길게 해서 코를 이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코가 이 정도로, 자,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얼굴의 길이는 요게 1일 비율이 되면 여기가 1,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오는 이 비율, 여기가 또 1대1대1이 돼서 얼굴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또 어디서 또 3등분을 할까요? 네,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1대1대1. 자, 여기서도 보면 코 밑에서부터 1대1대1. 자, 다시 한번 1대 여기가 1. 거의 1대1대1. 이 비율에 입술이 오게 됩니다. 조금 입술이 도톰해가지고 한요 정도 입술이 올라오게 될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리고 밑에 부분은 한, 자, 중심. 중심보다 약간 밑으로 입술이 오니까 아랫 입술은 한이 정도에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세로의 비율은 어느 정도 맞았는데요. 그럼 이제 눈의 비율을 우리가 1대1대1로 했지만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똑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보시면 눈의 비율. 근데 눈의 비율보다 어때요? 여기가 조금 더 좁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야 돼요. 이 중앙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앞으로 이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 비율로. 자, 눈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고, 보시면, 자, 코가 좀 좁아졌어요. 이 안젤리나 졸리는 지금 눈과 눈 사이에 코가 조금 좁아요. 그러면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콧볼도 살짝 이 눈보다 조금 좁아요. 콧볼이. 동양인과 다르게 서양인들은 콧볼이 조금 좁으니까 그런 비율을 333이지만 그런 비율을 조금씩 옮겨서 그리면 그림이 조금 더 그리기가 편해집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눈, 코, 입 위치를 잡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거기서 조금씩 비율을 바꿔주면 훨씬 더 잡기가 편하죠. 그러면 코의 길이를 한번 또 3등분을 해볼게요. 3등분을 하시면 이 3등분 오는 부분에 이 눈꼬리, 아트인 부분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럼 이 비율을 잘 살려서 이쯤에서 눈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자, 여기보다 조금 안쪽으로, 이 눈썹보다 조금 안쪽으로 가서 눈의 끝점에 위치를 하는구나.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비율을 재서 이 눈의 위치에서 여기보다 이만큼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만큼 들어오게.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눈썹도 보시면, 자, 여기 이쯤에서 여기하고 수평이에요. 자, 여기서 이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살짝 다시 이 눈썹의 끝부분이 어디로 오는지, 자, 이만큼 내려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직선으로 눈썹을 그냥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올 것이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이 돼야 돼요. 한쪽을 잘 잡아놓으면 그래도 잡기가 좀 편해요. 정면이기 때문에 대칭이 잘 맞아요. 예. 약간 기울어지면, 자, 여기도 눈썹보다 살짝 내려오는 부분이 끝이 되기 때문에,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자,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눈이 생기는데 여기에 같은 이런 기울기로 코가 내려오니까 이런 것도 자, 여기도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까지. 자, 이 눈하고 마주치는 수평 부분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뼈, 앞부분의 뼈. 예, 그것도 한번 잡으시고 그리고 코에 콧대도 이렇게 올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연한 선으로 형태를 잡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최대한 빼서 예, 이렇게 그려주는데 자, 좀잘안 보이실 수 있어요. 지금 선을 제가 최대한 연하게 쓰고 있거든요. 아직 확실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한 선을 사용을 해서 또 눈도 이런 눈의 이제 비율을 여기가 3대 2 정도의 비율로 이 중심에서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보시면서 자, 여기 중심선보다 눈꼬리가 조금 밑으로 쳐져 있어요. 그런 거를 차이를 보시면서 자, 직선으로 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자, 약간 살짝 기울어졌어요, 이쪽으로. 자, 그리고 앞트임 있는 거 찾아주시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자, 눈이 그렇게 크게 뜨고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약간 좀 이렇게 섹시하게 보이려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크지는 않고, 대신에, 자, 이제 그 쌍꺼풀 라인의 위치. 쌍꺼풀 라인이 여기가 한 3대 1? 3대 1.5? 네, 그 정도의 비율로 쌍꺼풀이 있으니까 이 쌍꺼풀의 그 비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도 좀 생각하면서 잡아줘야 돼요. 지금 쌍꺼풀이 커서 눈이 커 보이는 거지 실제 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의 눈동자도 비율을 보셔야 돼요. 흰자의 비율. 흰자 요 정도 오고, 그다음에 또 여기 흰자. 검은자 흰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오는지 이쪽도 거의 한 이쪽과 이쪽의 비율이 비슷한데 흰자가 좀 작죠? 그거를 여기 흰자의 모양까지 생각해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자, 지금 막 눈동자랑 그리고 싶은데 참고 다시 자 이제 밑에 부분 코도 이 콧볼이 되게 작아요. 이 작은 콧볼을 이렇게 올려주고 이 부분도 이제 살짝의 그 코의 변화를 이렇게 찾아주면서 밑에 부분도 이제 서서히 이제 콧구멍이 어디쯤에 있는지 위치만 좀 찾아줄게요. 아예 안 잡으면 나중에 또 형태가 다 사라져요. 이렇게 명암을 넣다 보면. 그래서 약간의 위치는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입술이 이 중앙에서 요런 이 뭐라고 그러죠? 갈매기 모양으로 우리 배웠잖아요. 안젤리나 졸리는 갈매기 모양이 되게 도톰합니다. 도톰하고 여기도 그렇고 입술이 워낙 좀 도톰한 스타일이라서 특징이 좀 개성이 강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입술의 끝점이 어디서 오는지 수직으로 세워보면 이 눈동자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가 이제 형태가 나가버리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도 보시면 이쪽 눈동자 밑에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선 긋기를 연습 많이 하고 이 입술의 끝점도 이 중심보다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기보다 조금 내려와 있어요. 조금 밑으로 이 중심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를 또 찾아주시는 거예요. 예. 찾아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연결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 이 끝점이 입술이 여기가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밑으로 처지는지 그런 모양도 세심하게 보시면서 기울기를 정하셔야 돼요. 입술이 이 정도로 오는데 그리고 아랫입술도 오늘은 뭐 턱선까지 하는 게 아니고 눈코입 왜그 눈코입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눈코입까지만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이제 이 눈도 이 밑에 이제 눈썹이 아랫눈썹이 오고 그리고 여기 그 뭐라고 하지? 애교살 부분 애교살 부분까지 표현을 하는 게 진짜 눈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속쌍꺼풀 아니 아래 속 눈썹까지 해주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쯤에서 아이라인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위치를 잡아주고 자, 이제 한번 일어나서 한번 볼게요. 입술이 너무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부분은 명암이 들어갈 때라서 그렇게 깨끗하게 지우지 않아도 되지만, 요런 볼 같은 부분은 오늘은 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명암이 안 들어가서 조금 신경 써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 모양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십자선, 요거 이제 깨끗하게 지워야 돼요. 예, 왜냐면 이코 부분도 명암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자, 눈썹 옆부분도 잘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입술. 여기도, 네. 자, 항상 이런 털이붓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우개를 깨끗이 털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이제는 기본적인 형태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명암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얼굴만 간단하게 넣을 거기 때문에 자, 형태를 이 그림자를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암을 HP로 기본적인 명암 그거를 먼저 깔아주고 자, 눈썹도 그렇고요. 눈썹을 처음부터 한올한올 하게 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쪽 눈썹 모양도 살짝 이렇게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눈썹도 그다음에 이제 이 빛이 지금 거의 정면에서 오는 그 사진을 골랐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코가 이렇게 입체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명암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코의 구조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코가 보이지 않지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코는 인체 자연물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그런 피부가 덮여 있어서 직육면체나 뭐 그런 도형처럼 딱 떨어지는 그런 명암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구조 같은 거는 우리가 명암을 넣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울 거는 좀 지우고 형태를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콧볼이 참 동양인에 비해서 정말 콧망울, 이 콧볼이 되게 좁죠? 자, 그리고 양쪽으로 대칭이 되게끔 잡아주고 그리고 예, 살짝 이쪽이 코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 정도는 명암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눈 안에서 그림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면으로 그림자를 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는 눈의 모양을 직선을 이제 살짝 굴려주면서 어디가 제일 튀어나왔는지 이 눈의 라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그려야 돼요. 그리고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이 아래 눈꺼풀에 거울로 자세하게 내 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약간 핑크빛 살이 있거든요. 그긴 속살 바로 겉에 부분에 속눈썹이 나오는 그 라인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속눈썹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속눈썹을 묘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속눈썹으로 인해서 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관찰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 앞트인 부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눈에 힘을 딱 주면 훨씬 눈이 동그랗게 커지는 거죠. 지금 이 눈은 약간 게슴츠레하게 좀 섹시하게 이렇게 내렸던 눈입니다. 그렇게 눈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그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눈물 샘 부분 어디에서 꺾이는지도 이제는 찾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아래 속눈썹 부분도 눈썹, 속눈썹으로 인해서 생기는 눈의 형태. 그리고 쌍꺼풀 라인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이 쌍꺼풀 라인도 직선으로 만들었었던 선을 곡선으로 자, 여기도 이제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명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에 만들어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만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위에다 겹치고 또 겹치고 자, 코도 선을 깔끔하게 하면서 이 명암 넣을 때도 선을 깔끔하게 넣은 명암과 좀 지저분하게 넣은 명암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 입술도 자, 입술도 우리 그 왕초보 연필 인물화에서 입술 배웠었는데 빛이 안 닿는 부분을 먼저 구조를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명암을 넣어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한번 그 구조를 파악을 하시고 나면 훨씬 수월하죠. 마치 예습을 하고 공부를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밑에 입술도 이렇게 자, 요 정도까지의 기본 톤을 만들어준 다음에 휴지로 부드럽게 우리 그 여성의 피부는 도자기 같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구조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명암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눈의 생김새를 보시면서 요런데 인중도 살짝 해주시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런 데는 지금 뭐 얼굴을 다할 거는 아니지만 코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볼선 그리고 여기 눈두덩이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요런 거 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다시 한 차례 더 하도록 할게요. 이제 눈썹도 이제 살짝 눈썹모를 올려줍니다. 눈썹도 이제 모를 조금씩 그려주면서 눈썹 모죠. 모 내기 할때 모는 아니고 자 요렇게 이제 눈썹 모양을 조금씩 보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이때도 절대로 힘을 줘서 한 번에 완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작은 것들이 차분히 모여가지고 여러 겹이 모여서 튼튼한 그런 명암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보면서 이 눈썹의 생김새를 관찰을 해서 아, 여기가 조금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이 어두움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명암이 한번더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어둡게는 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이 어두움 안에서의 명암을 그려줘야지 명암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기본 톤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이런 명암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눈썹 모를 이제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팔목을 이렇게 꺾어서 하기가 힘들면 스케치북을 돌려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케치북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지만 이렇게
팔목을 돌려서 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편한 대로 스케치북을 돌려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비로 하시는 분은 의도치 않게 너무 진하게 나온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HP로 이제 많이 그리셔도 돼요. 굳이 뭐 얼굴이 그렇게 진하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의 얼굴이니까 깔끔한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계속 이렇게 보면서 명암을 지금 이쪽 눈썹이 조금 길어진 것 같으니까 조금 수정을 하면서 할게요. 계속 고치면서 해야 돼요. 한 번에 완성을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도 코가 너무 굴곡이 없는 부드러운 코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코를 그냥 느낌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굳이 뭐 내가 너무 힘든데 코를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림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져가지고 그 그림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만약에 너무 힘드시면 그냥 이 정도만 이렇게 명암, 기본적인 명암만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이코 안에서도 제일 각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삐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빛이 통과하는 부분에 경계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콧구멍을 그려주고 마무리하셔도 돼요. 눈에 조금 신경을 더 써가지고 눈으로 완성도를 높이셔도 돼요. 자, 이제 콧구멍을 이제 모양을 잘 보고 그리시면서 여기 이제 콧물이 맺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하시고, 그리고 이 반사광이 너무 밝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인중까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인중 모양까지 표현을 하시고, 이제 급하면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의도치 않게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절대로 나쁜 의미는 아니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편하다. 이 손가락이 좀 편하다는 걸 아실 수도 있어요. 자, 항상 이렇게 손으로 문질릴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기름기가 남아있으면 그대로 종이에 먹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손이 시려지면 요런 붓으로, 짧은 붓으로 이렇게 명암을 이렇게 풀어줘요. 풀어주고, 자, 이제 이 쌍꺼풀 안에서도 명암이 있어요. 이 뒤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눈이 굴곡이 지고 입체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눈 옆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런 명암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붓으로 이제 좀 풀어가지고 입체감만 남겨주셔도 돼요. 여기도 이 쌍꺼풀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어둡습니다. 같이 이제 이렇게. 이 쌍꺼풀을 명암을 넣어주다 보면 또 쌍꺼풀 라인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또다 사라지기 전에 쌍꺼풀 라인을 한번더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명암 이 형태가 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 찾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형태의 왜곡도 생기기 때문에 이 명암을 넣으면서 같이 넣어주시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눈썹이 간다는 거를 위치만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되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눈동자를 해줄게요. 눈동자를 너무 이게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쪽을 너무 이제 치중하다 보면은 다른 부분을 하기 전에 눈만 땡동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좀 제일 나중에 하는 편입니다. 눈은 너무 재밌어요. 하다 보면 이눈 묘사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버리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서 이거는 조금 일부러라도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남겨주시고 동공 찾아주시고
이제 백인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렇게 검은 그런 명암을 표현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아이라이너도 살짝 표현을 이 중간 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중간 톤. 자, 이렇게 하면 또 여기가 살아나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하이라이트를 먼저 하이라이트 부분 찾아주고 지금 동공이 되게 커요. 지금 실내가 좀 어두운 곳인가 본데 자, 이런 동공의 크기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찾아주면 좀더 사실적인 그림이 되죠. 그리고 그림자도 HP로 표현하시고 중간 톤을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편한 게이 위에다가 삽비로 그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 톤을 잡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중간 톤을 또 만드느냐고 막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애교살 부분까지 명암을 같이 넣어서 그 명암의 흐름이 같이 가도록 한 부분만 완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왕초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을 좀 지키면서 예, 기초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눈이 작아진 것 같아가지고 키워주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중간 톤이기 때문에 굳이 지우개질을 할 필요 없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술. 입술도 톤을 한번더 깔아주시고 제일 어두운 부분에 힘을 좀 줘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경계 부분 여기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네,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입술도 아무리 밝아도 붉은색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안젤리나 졸리는 입술에 주름이 많이 없어가지고 주름보다는 네, 볼륨감을 좀 중심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가운데 부분을 밝게 남겨주고, 네, 요 정도까지 이제 기본 톤을 해줬습니다. 더 많이 해줄 수도 있지만, 네, 요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붓으로 최대한 명암을 풀어줍니다. 자, 이제는 샤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샤프가 지금 좀 진한 샤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명암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부적인 묘사를 조금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썹도 보고는 한 올 한올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데 이때 스케치북을 돌리면서 하셔도 돼요. 모근은 두껍고 위쪽으로 갈수록 자연스러운 눈썹이 나오게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진한 연필로 형태를 넣어주고 이 손으로 열심히 만든 형태를 다 뭉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기름종이 같은 걸로 가려가지고 정말 형태를 그 위에다가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재밌고 그림이 제일 예뻐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일 재밌는 단계예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본 톤을 넣어준 겁니다. 기본 톤을 넣어주지 않았으면, 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터치해주는 그런 터치 안에 이런 완성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눈썹 해주시고, 한번 이렇게 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쪽, 오른쪽 눈썹도 같이 해줄까요? 자, 여기도. 자, 확실히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눈이나 오른쪽 그 눈썹을 그릴 때가 참 편해요. 방향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니까. 밑에 묵은 쪽을 좀 이렇게 힘을 주시고, 위로 갈수록 힘을 조금 빼가지고, 다듬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런 거는 이제 사진을 보면서 디테일한 그 형태를 조금씩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우리 기본 톤할때 형태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막 지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기본 톤은 중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이기 때문에 굳이 지우개질을 하지 않아도 돼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좀그 코하고 눈두덩이에서도 좀더 진한 그런 어둠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한번 더 찾아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을. 자, 지금 이게 너무 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조금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줄 거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림자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붓으로, 부드럽게. 이때 휴지 쓰시면 다 뭉개져요. 이제는 정말 눈의 형태만 잡는 거예요. 이때가 너무 재밌어요. 카메라 이제 살아나니까. 자, 보세요. 내가 기본 톤 위에다가 포인트만 잡아주는데, 요걸 해주면 살아납니다, 그림이. 자, 이때 이제 정확하게 이 라이너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보시고, 이 라이너가 이렇게 속눈썹과 같이 연결돼서 올라오는 거. 이제 속눈썹도 조금씩 표현해 주셔도 돼요. 이런 명암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속눈썹을 그리게 되면 정말 좀 이제 어색한 그림이 되게 되니까 속눈썹이나 뭐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싶어도 꼭 참고, 조금만 더 참고, 기본 명암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손에 힘을 조금 빼가지고 아이라인의 모양을 찾는 거예요. 여기도 이 쌍꺼풀과 눈의 눈두덩이가 이렇게 겹치면서 생기는 그림자를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동자. 아까 그 중간 톤이 눈의 그림자까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따로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한 번에. 이제 눈동자도 테두리가 조금 더 어둡고, 그다음에 이제 동공. 하이라이트 부분은 남겨주고, 여기서도 이제 그림자를, 자, 이 눈동자에 어떻게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왔는지 보시면서, 눈동자 묘사를 해주고, 자, 이제는 눈물샘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꺾이는지, 자,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요. 여기는 살짝 그림자. 명암으로 들어가고, 이쪽 부분이 이제 핑크색 살이 들어가겠죠?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쯤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자도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제 이런 지우개 쓰는 거예요. 약간의 이제 형태가 틀린 것들을, 이런 걸로 지우면서, 그리고 아랫부분
속눈썹 나오는 부분을 연필로 먼저 이렇게 명암을 잡아주시고,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풀어주시면서, 이때 이제 살짝 속눈썹을 그려주시고, 이제 좀 손에 힘을 빼가지고, 애교살. 자, 그리고 이제 왼쪽 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썹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 눈을, 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시고, 라인이 이렇게 올라오면 아이라인이 오고, 자, 여기 이제 화장한 그 라인을 찾아가지고, 예, 마무리를 해줍니다. 눈썹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쌍꺼풀 라인도, 자,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찰필로, 한번 잡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눈두덩이에 명암을 한번더 찾아가지고, 코뿔의 모양도 꺾어주시면서, 여기도 이제 살짝, 그리고 이제 콧구멍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이게 콧구멍 모양에다가 보면 조금씩 고치다 보면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조금 작게, 원래 생긴 콧구멍보다 조금 작게 모양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크게 하고 지우면은 잘 지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인중. 근데 인중이 지금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진 않기 때문에 붓으로 이렇게. 그리고 눈동자. 눈동자 모양을 잘 보고, 그다음에 동공. 하이라이트 부분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덮여 있는 부분, 그리고 눈물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살짝 빛나는 부분, 지우개로만 살짝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림자. 눈동자의 그림자가 어떻게 오는지도 잘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눈 아래 값을 그려주신 다음에, 자, 속눈썹 나오는 부분 자리 잡아주시고, 이렇게 속눈썹 나오는 거 조금씩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애교살 부분,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를 찰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주변을. 여기는 너무 밝으면 튀기 때문에 반사광 한 번씩 꽁꽁 눌러주고요. 여기는 눈동자도 성형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좀 닦아줘가지고 조금 더 투명한 느낌 이렇게 내주시면 되고요. 콧구멍은 사비로 조금만 더 강조를 해줄게요. 그리고 동공도 사피 샤프심으로 좀더 해주고, 눈썹도 아랫부분 조금 더. 자, 이렇게 모양을 내주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코하고 다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을 자, 입술 부분 이제 경계 부분을 들어갑니다. 자, 입술이 마주치는 경계면을 이제는 형태를 이제 정확하게 찾아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힘을 줘가지고 이 명암과 형태를 함께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약간 입술이 도톰하게 뒤로 말려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쪽 부분 여기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조금 뒤로 말려진 느낌을 내주려고 여기를 밝게 놔뒀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명암을 부드럽게 해주고 이쪽 부분, 인중 부분, 인중하고 코하고 내려오는 부분도 이제 조금씩 이제 명암을 찾아줘야 돼요. 절대로 진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이쯤 됐을 때 찰필로 밑에 입술 주름 들어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주름을 샤프로 하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이렇게 연필로 한번 주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주름이 자글자글 있진 않지만, 자, 이런 방향으로 분명히 주름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만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찰필로 주름의 방향을 따라서 이제 밑에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림자는 이렇게 마무리.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 들어가는 부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너무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드럽게 이제 펴주시고, 코도 그렇고. 이럴 때 찰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 지우개로 분명하게 한 번씩 잡아주시고, 코도 이 부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살짝 이렇게 입술도, 자, 여기 이 부분 입술도 지우개로 하얀색 선을 그어서 하이라이트를 찾아주는 거죠. 인중 부분 이렇게 올라오고, 아래도 여기서 지우개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 봐주셨는데요.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우리 귀랑 머리 연결해서 또, 왕초보 연필인물화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